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 서당입니다. 장자 외편 제18편 지략 3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따뜻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는 영상 17도, 18도로 올라가서 겨울 옷을 입었을 때 더워서 땀이 나고 했습니다. 제가 녹화하는 이 방도, 공부하는 이 방도 추웠는데 오늘은 따뜻하게 좋습니다. 기분 좋게 본문 보겠습니다. 지리숙이 골계숙으로 관어맹백지구와 권륜지허의 황제지 소유르니 아이유생기자주언을 기의 궐궐련 오지한데 지리숙이 왈자는 오지호와 골계숙이 왈 무라 여하오리요 생자는 가차야라 가지이생하니 생자는 진구야니라 사생이 위주야니 차오여자로 관하은을 이화급하급하하니 은이 아는 우하오은이리요. 네, 짧아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숙이네요. 지리숙과 골계숙은 가찬 인물입니다. 가공 설정한 그런 인물이 되겠네요. 골은 미끄러울 활자인데 여기서는 익살스러울 골자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골계전이지요. 아주 익살스러운 내용을 쓴 책을 골계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익살스러운 골계숙 이름을 했고 또 지리하다는 지리숙 별 그 지리하게 재미없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지리숙이 숙과 골계숙을 그러니까 설정 인물로 정했습니다. 관어 맹백지구네요. 그리고 맹백하고 구입니다. 맹백은 맹백지구는 흐릿하게 보이는 언덕 그리고 그 언덕 그리고 곤륜지허 이거는 또 곤륜도 역시 가공에 설정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고궁에 흔히 곤륜은 이제 서북의 끝의 땅으로 상상되는 신산, 신선이 사는 산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맹백지구와 곤륜지허를 대를 꾸몄네요. 그래서 맹백은 흐릿한 언덕으로서 죽음의 시작. 그리고 곤륜은 삶의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제지 소유네요. 황제. 황제가 휴식했던 장소. 그러니까 맹백지구와 곤륜지허는 황제가 가서 놀았던 그런 치면서 놀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숙이 골계숙과 함께 맹백의 그 언덕과 맹백의 언덕과 곤륜의 그 빈터를 보았네요. 보고 맨 마지막 끝까지 걸린다. 여기까지 걸린다고 하는 맹백의 언덕과 흐릿한 그 언덕과 그리고 곤륜의 빈터에 일찍이 황제가 휴식했던 그 장소에
가서 보았다. 아이유생기 좌주네요. 그런데, 갑자기죠. 갑자기, 얼마 있다가, 갑자기, 버드나무가 골계숙의 왼쪽 팔꿈치에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 유자는 몸에 생기는 혹입니다. 몸에 생기는 혹으로서 요 글자 유혹 생길 혹 유자와 같은 가차자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생기는 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차자와를 버드나무 유자로 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골계숙의 왼쪽 그 팔꿈치에 혹이 생겨났네요. 팔꿈치에 혹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골계숙이 놀라갖고 골골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입니다. 넘어질 골, 일어날 걸자인데 허둥지둥하면서 일어나며 그것을 갖다가 매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골계숙이 왼쪽 팔에 난그 혹을 보고는 처음에는 치둥하면서 아이고 무슨 이런 혹이 내 몸에 생겨났을까 해서 아주 그것을 싫어하였는데 지리숙이 말했습니다. 그거 보고 혹이 나서 허둥지둥하면서 싫어하는 그 골계숙을 보고 자네는 그 혹이 그게 그렇게 싫은가 하고 지리숙이 골계숙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골계숙이 말하기를 무라 없을무 아닐무 아니라 아닐세 그거는 그러면은 내가 어찌 싫어할 오 그것을 싫어하겠는가 그러면 싫어했는데 지리숙이 물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란 본래 빌려온 것이다. 빌려온 것이다. 근데 빌려서 살고 있으니 생명이란 사람의 생명이란 티끌진 떼국 먼지와 같은 것이다. 먼지나 떼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란 원래 빌려온 것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생이 죽고 사는 것이네요. 죽고 사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밤과 낮, 낮과 밤이죠. 주야와 낮과 밤이 교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은 낮과 밤이 교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차오여자네요, 차오여자. 게다가 나는 그 자네와 함께 관하네요. 만물의 변화를 이 눈으로 막 보고 있는데, 만물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 마침 그 변화가 나에게 미쳤으니, 내가 또 어찌 싫어할 수 있을 것인가? 싫어할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네,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 외편 18편 지극한 극도의 쾌락, 최고의 쾌락 참장입니다. 지리숙이 골계숙과 더불어서 함께 맹백의 흐릿한 그 언덕과 골륜의 빈터에 빈터가 아닌 골륜의 빈터에
일찍이 황제가 휴식했던 그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그 몸에 버드나무가 골계숙의 왼쪽 팔에 팔꿈치에 생겨났네요.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골계숙이 처음에는 막 놀라서 흥지둥하면서 그 혹이 난 것을 보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지리숙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팔꿈치에 난그 혹이 그렇게 싫은가 하고 물었네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는 골계숙이 말했습니다. 아, 무라. 희실망자인데 여기서는 없을 무로 설명을 합니다. 무라. 아니다. 내가 어찌 그 혹을 싫어할 수 있으리요. 생자는 내가 어찌 싫어하겠는가 해놓고는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이란 본시, 그것은 빌려온 것이다. 빌려온 것인데, 그 빌려서 살고 있으니, 생명이란, 살아가는 생명이란, 티끌과, 때와 같다. 몸에 있는 때, 그리고 먼지, 때지요. 먼지나 때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주야의 교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했네요. 게다가 나와 그대가 함께 만물의 변화를 이 눈으로 막 보고 있는데 마침 그것이 변한 것이 나에게까지 미쳤으니 내가 또 어찌 그것을 싫어할 수 있을리요?